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요즘 부쩍 딜웨이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딜웨이의 유튜브 계정에 이제 새 앨범 패션에 대한 이제 수록곡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지라 좀 제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How about now? I'm bored. 그리고 지금 막 2시간 전에 올라온 인트로 Everyday 이 곡까지 이렇게 보면은 100% 랩 앨범으로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힙합에 대한 요소들을 좀 더 극대화 시키려는 딜웨이의 새 앨범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이 인트로라는 곡을 미리 한번 들었는데 예전과는 달리 G-Davis의 벌스가 상당히 하드해졌다는 느낌들을 많이 봤습니다. 랩도 좀 더 뭐라 그럴까 공격적으로 많이 변했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 G-Davis가 자신의 어떤 랩 스킬에 대한 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껴져요. 게다가 지금 세 곡 모두 다 셀프 프로듀싱을 하고 있죠. 누구와 공동 작업도 없이 G-Davis에서 혼자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트로 이 Everyday라는 곡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곡인 것 같아요. 제가 짤막짤막한 영어 가사들을 보면 아무래도 슈퍼스타에는 또 슈퍼스타와 함께 작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릴레이션십? 그런 거 있잖아요. 래퍼들이 하는 얘기들, 뭐 진짜와 가짜, friend of four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의 인트로예요. 인트로를 들으면은 이 앨범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은 굉장히 중요한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곡을 들어보면서 저는 좀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G-Davis의 패션 정규 앨범에 들어갈 인트로 Everyda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kay. Oh, 랩이 진짜 하드해졌다. Oh. 그 랩을 하드하게 한다고 해서 그 테이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테이스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진짜 많이 랩에서 성숙도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잘하는데 이제. 근데 뭐 How About Now도 그렇고 I'm Bored도 그렇고 이 곡도 그렇고 비트 퀄리티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랩 스킬이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더 flow so hard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랩을 빠르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리듬에 맞춰서 라인과 플로우를 어느 정도 적절히 배치하고 운영할 줄 아는 게 랩을 잘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놀라운데?
D.V.A 수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지만 아 랩 스킬은 이게 최고다. 야 왜 래퍼들한테는 아 이 벌스만큼은 진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번에 이 곡에서 그걸 증명하는 것 같아. 야 저는 그렇게 봐요. 반다가 어느 정도 또 이뤄내면 디웨이도 어느 정도 이뤄내고 제가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서로가 윈윈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이렇게 발전하면 이쪽도 이렇게 덩달아서 경쟁의식으로 발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데요. 랩 플로우만큼은 제가 디웨이 랩 들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아요. 가장 하드하고 가장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그만큼 비트에 어울리는 플로우들을 잘 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비트 퀄리티는 예전에 전에도 말했듯이 좀 아쉽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셀프 프로듀싱을 해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정말 대단한 거긴 한데 매끄러운 곡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사운드가 여러 가지로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G-Davis의 정규 앨범은 자신이 음악적인 성공을 통해서 이뤄낸 것들을 자랑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앨범에 많이 담을 것 같긴 해요. 많은 헤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More money, more problems라고 많은 돈을 벌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약간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앨범이 될 것 같아요. 크메르 힙합에서 자신의 성공과 돈을 자랑하는 랩 앨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나쁜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래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뭔가 부자 래퍼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부자 래퍼가 항상 갖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들을 카메라 스타일로 표현하는 래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G-Davis의 이때까지 두 곡에서 보여줬던 가사들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반다는 뭔가 자신의 성공을 뭔가 이제는 뭔가 예술화 시켜서 표현하려는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G-Davis는 말 그대로 커머셜적으로 성공한 상업 래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가는 길이 다른데 저는 그 두 길 모두 응원하고 싶고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비트 퀄리티만 좀 더 진보하면은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는 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 기대가 되는데요. 저로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